싸웠다. 그것은 오래전의 전설. 다른 세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전설 속 영웅의 이름을 받아 새로운 히어로가 탄생하니 그들을 레전드 히어로라 부른다. 또 그 꿈이야. 혹시 복권 당첨? 어? 뭐해 공손찬? 너 깨우잖아 이 참탱아. 빨리 도장은 안 열어? 아! 사람이 입어야 옷도 살지. 정말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만둬! 본인은 도움관 비룡권의 수제자. 간연인 여인을 괴롭히는 건 비룡권이 용서하지 않겠소! 와쇼! 빠! 빠바! 빠자! 빠! 빠바! 빠! 손은 악수를 하라고 있는 법, 때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오! 빠! 모든 문제는 대화로. 오야 너! 비룡권 17장 얼굴로 바뀌. 그래 막아봐. 다 막아봐. 막아봐. 막아보라고. 비룡권? 입만 산무술이구만. 비룡권을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야! 돈을 안 냈다고요? 죄송해요. 인간계는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 인간계? 사실 전 신선이라. 근데 돈이 뭐예요? 계속 우리 발이지. 야, 이리 와. 살려주세요. 마담 컴퓨터님, 제가요. 잘못했어요. 따라와. 그만하세요. 정신도 성치 않은 사람 같은데. 역시 인간계는 아름다워요. 저기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유비! 도움관의 유비야! 유비? 멋진 이름이네요. 유비? 유비님! 전설의 이름? 레전드 히어로! 드림배틀을 돕는 신선 중 하나죠. 자, 영웅패와 체인저 받으세요. 이것만 있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강력하니까요. 자요. 소원? 넌 대체 뭐? 성계의 소투리. 유비님, 꼭 이기세요. 잠깐. 자. 영웅패는 남한테 보여주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 응. 그러니까 이게 뭔데? 들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서서는 갈게요. 영웅패야, 주군의 잘못이렴. 소원 성취하세요. 뭐? 세탁비를 잃어버려? 너
또 거지한테 퍼줬지? 솔직히 말해봐. 진짜 잃어버렸어. 다음 달부터 내 용돈에서 갚을게. 미안해 공손찬. 응? 아 참, 하진 사부님 아직 안 왔지? 뭐? 야 안 돼! 사부님이 아시면. 아니 잠깐인데 뭐. 와쇼! 와우! 비룡 선풍가! 유비! 와! 하진 사범님.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무술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좋다. 하고 싶으면 하게 해주지. 겨루기다! 네? 좀 별로. 유비! 공손찬! 사범 말을 거역할 셈이냐? 겁쟁이 녀석 같으니라고. 자세 잡아. 겨루기 시작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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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인간놈이 비룡꾼의 후계자라니. 노식사부님도 노망이 되셨지. 똑똑히 봐라. 누가 도움관의 주인인지. 어? 어? 야! 그러게 왜 사범님 말을 안 들어? 나도 비룡꾼을 좋아하니까. 그럼 정식으로 사범님한테 얘기해보든가. 하지만 노식사부님께서 우리 둘 중에 후계자를 뽑겠다 하시고 세계 일주를 떠나신 뒤로 하진 사부님이 날마다 우릴 괴롭혔잖아. 너 유비! 넌 내가 허락할 때까지 무술을 금지한다. 하지만 자신이 없어 난. 그럼 확실하게 포기하든가. 아, 소원을 들어준다고? 영웅패야, 주군의 잘못이렴? 영웅패야, 주군을 잘 모시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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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관우, 주군을 뵙습니다. 아, 뭐야?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소원이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소원을 들어달라니. 과연 드림 배틀의 우승자가 되실 분입니다. 주군의 소원,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 그럼 비룡권 고수가 되게 해줘.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최고의 무술 고수. 최고의 무술 고수? 과연 저 역시 최강을 꿈꾸는 무인 이 한몸 주군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야! 오! 된 거니? 주군 자신을 믿으십시오. 야! 하진 사범님!
오늘부터 저도 수련회로. 아, 이게 무슨 꼴이야 이 사기꾼아. 이제 주군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이 몸 관우는 확신한 바 주군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걱정 말거라 이야. 넌 앞으로 더 강해질 거란다. 저와 함께 최강을 향해. 그만해! 모르겠어? 이게 나야. 노시사부님도 너처럼 말씀하셨어. 하지만 이런 꼴이라고. 몇 년이나 박박 끼었는데 난 고수 같은 건 될 수 없어. 아무리 무술을 좋아해도. 주군께 그 칼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군의 칼은 전하를 구할 칼, 문화 썰고 있을 칼이 아닙니다. 함께 가십시다. 제가 주군을 믿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이 녀석 데려가줘. 네? 군신계약 해지 말씀인가요? 계약 해지? 죽은 그것만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계약을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아무튼 당장 가져가라고! 그건... 곤란한데... 알겠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계약 해지? 안 돼! 뭐, 됐어. 서서? 아, 왜 이렇게 늦어? 하진사범님? 아. 설마 너 따위가 레전드 히어로였을 줄이야. 군신 일체! 레전드 히어로 왕관! 꿈에서 봤던 거잖아. 변신을 하지 않지? 몰라! 무슨 소린지 모른다고! 한심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싸울 맛도 안 나는군. 좋다, 유비. 무릎 꿇고 싹싹 빌어봐라. 그러면 배틀을 그만두겠다. 뭘 망설이나? 내 말 한마디에 비룡권도 포기했던 니놈이. 무장의 승부에 장난질이라니! 주군이 받을 지옥
내가 받겠다. 나의 주군은 너 따위에게 모욕을 당하실 뿐이 아니다. 네. 어! 주군은 강한 분입니다. 넌 앞으로 더 강해질 거란다. 절 믿어주십시오. 제인자에 고지십시오. 레전드 히어로 관우 출전. 이게 바로 주군과 제가 힘을 합쳐 탄생한 레전드 히어로입니다. 겨우 변신한 거냐? 그래봤자 넌 유비일 뿐이야. 어라? 굉장한데? 에이, 이럴 수가. 내가 유비 따위에게, 내가 유비 따위한테! 유비 따위라고? 난 예전의 유비가 아니야. 관우와 함께하는 유비다! 죽음! 이게 뭐야? 죽음, 절 드래곤 블레이드로! 눈 떠라! 드래곤 블레이드! 지금입니다! 결정타를 날리십시오!